이제 봄이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가 강화도에 오랜만에 왔는데 강화도 뭐가 유명한지 알아? 쌀 아니지 인삼이지 원래 순무 순무 강화 인삼 빨간 무 아 빨간 무? 빨간 무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맛이 무 맛이 아니야 약간 쌉싸름하기도 하고 안 되는 걸로 인삼 인삼 네 인삼 무 배추 뿌리 그 다음에 고구마 그걸 다 섞어놓은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 복잡한 맛인데 복잡하면서 쓴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막 되게 향기로운 무 맛이야 근데 강화도가 그게 유명하고 인삼도 유명하고 인삼도 유명하고 갯벌 갯벌도 다 유명하지 뭐 서해안은 다 갯벌 장어 장어? 모세가 바로 얘기했어요 사실 장어도 되게 유명해요 아 진짜? 어 여기 뻘이 좋으니까 아니 그러면 혹시 이 안에 지금 장어가 준비? 그렇지 오늘의 주인공이 어? 저기 들어있지 어, 여기 장어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장어 있어요? 그렇지 궁금하다 하이 깜짝이야 아구아구 살아있네? 아구아구 살아있네? 아 I like it 무서워 오, 와 살 줄 알아? 아, 무서워 못하지 우리나라 못에다가 머리 껴가지고 아, 무서워 깜짝이야 미안한데 왜 이렇게 뱀이랑 아. 생겼어요? 뱀이 크다 생겼어 오, 와 장어 여러 가지 있어 민물장어 거기서? 민물장어 부산 이런 데 가면 바다장어 그거 먹잖아요 그건 붕장어 민물장어를 해도 안 먹지 이 장어 민물장어는 100% 양식이 안 돼 아. 아주 새끼 때 아주 치어를 잡아야 돼 그래서 민물장어 값은 그 치어가 잘 잡혔냐 안 잡혔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해 이탈리아도 장어 먹어요? 우리 이탈리아에서 사실 장어 한 지역만 특징 음식이에요 이탈리아 북부에 큰 강이 있어요 이거 한강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바다 만날 때 저기서 많아요 그거를 풍천이라고 그래 풍천장어 그러니까 풍천장어에서 풍천이 어디냐고 나도 옛날 풍천을 찾아다녔거든 그게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런 곳. 바다와 이 하천이 만나는 곳을 풍천이라고 그래. 거기가 장어 치어 잡기도 편하고 장어들이 다시 타고 올라오거든. 일본은 장어 많이 먹잖아. 네, 많이 먹어요. 일본은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 좋아요. 장어 엄청나게 사랑하지. 우나기. 은하기의 날이 있어요. 그 아, 날이 장어 있어? 날. 응. 장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 그렇죠. 장어들이 뭐 예, 그런 잡혀가는 날이 있어요. 히츠마부시라고 약간 그렇게. 히츠마부시는 지역 토속 음식. 네네네. 장어 먹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루안다도 없고. 루안다는 아예 없어 장어가? 네. 한국에서도 안 먹어봤어? 안 먹었어요. 아 진짜? 오늘 여기서 처음 먹어본 거예요. 아... 이거 들었어요. 이거 장어, 이거 꼬리, 제일 스태미나 에이, 그건 부분을... 아니야. 누가 봐도 뻥 아니야? 뻥이에요? 살을 먹어야지. 살이 더 좋아. 꼬리 안 먹으려고 드니까 꼬리가 좋다고 그런 건데 그래놓고 난 꼬리가 다 먹었는데 내가. 경쟁자를 가능하면 처단해야 돼 지금 꼬리 별로야 별로야?